안녕하세요. 참가계와 알라망 아틀리에가 함께하는 마크라메 배우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끈을 이용한 마크라메 가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끈으로 가방을 만들 텐데 바로 이 끈이 마끈이에요. 보통 마크라메는 면 소재의 끈으로 만드는데 면 소재의 끈들은 부드러운 느낌이라면 마로 만든 끈은 조금 거칠고 억센 느낌을 주는데 여름에는 마 소재로 많이들 만들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마끈은 보풀하기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 먼지가 많이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16줄에서 한 줄을 빼서 기준줄로 해주시고요. 기준줄은 반을 접어서 테이블에 붙여서 고정시켜 주세요. 나머지 줄들을 모두 여기 기준줄에 다 걸어 줄 거예요. 반을 접어서 기준줄에 모두 걸어 주세요. 총 15줄을 기준줄에 모두 걸었어요. 모두 거셨으면 기준줄 앞에 나와 있는 고리 보이시죠? 기준줄을 동그랗게 말아서 남아있는 줄을 고리 안으로 넣어 걸어주세요. 넣으셔서 당겨주시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바짝바짝 밀착시켜서 빈 공간이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바짝 붙여주시면 가방의 아랫부분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뺀 기준줄도 그냥 나머지 줄들과 같이 매듭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가방을 만들어 나갈 텐데 처음에는 스퀘어 매듭을 좁게 시작하셨다가 점점 간격을 넓혀가면서 가방을 만들어 볼게요.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로 고정해 주시고 먼저 스퀘어 매듭을 해줍니다. 스퀘어 매듭을 할 때 너무 위로 바짝 붙이지 말고 간격을 두시면서 해주세요. 돌아가면서 스퀘어 매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줄을 스퀘어 매듭을 다 해주셨으면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줄에 교차 스퀘어 매듭을 해줄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줄 띄운 간격보다 조금 더 띄워서 매듭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두 줄까지 교차 스퀘어 매듭이 완성되었는데요. 이렇게 반을 접어서 가방이 만들어질 거예요. 계속해서 세 번째까지 교차 스퀘어 매듭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좀 더 간격을 벌려서 매듭을 할게요. 간격을 좀 더 넓게 하셔서 스퀘어 매듭을 해줄 거예요.
막끈은 면노프보다 많이 억세기 때문에 매듭을 꽉 당겨서 해주지 않으면 잘 풀려요. 그래서 힘주어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자,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세 줄까지 다 해줬어요. 반을 접어서 가방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좀 더 잘 보이도록 행거에 걸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줄은 앞에보다 좀 더 간격을 벌려서 매듭을 지어 줄 거예요. 교차 스퀘어 매듭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막끈은 이런 울퉁불퉁한 게 막끈의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매듭을 너무 촘촘하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간격을 두고 만드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간격을 좀 더 넓히시고 교차 스퀘어 매듭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섯 번째 줄까지 모두 스퀘어 매듭을 해주었어요. 다섯 번째 줄 중앙 매듭을 중심으로 반을 나누어서 이제 가방의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손잡이 될 부분을 반을 나누었으면 다른 한쪽은 일단 치워두시고요. 한쪽을 먼저 해볼 거예요. 여기에서 매듭 수를 점점 줄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도 만들어 줄 거고요. 먼저 교차 스퀘어 매듭으로 양쪽 한 줄씩 빼고 해볼게요. 스퀘어 매듭 4개가 되었죠? 그 다음 줄은 3개, 그 다음은 2개, 마지막은 1개가 되게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삼각 모양이 되었죠? 한쪽이 다 완성되었고요. 반대편에도 똑같이 해주세요. 모두 해주시고 나면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매듭이 지어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긴 줄들이 옆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줄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매듭을 넣어줘 볼게요. 여기 두 줄이 있을 거예요. 한 줄은 위쪽 방향으로 매듭을 넣어 줄 거고 다른 하나는 아래쪽을 매듭을 넣어 줄 거예요. 지금 보여드릴 매듭은 레이스 매듭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위로 감아 레이스를 달아줄 줄에 앞에서 뒤로 감아서 이 고리 안으로 넣어 당겨 주시고 그 다음은 레이스를 달아줄 줄 뒤에서 앞으로 감아 다시 이 고리 안으로 넣어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 매듭이에요. 이렇게 앞뒤로 갔다 오는 게 한 세트의 매듭인데요.
또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매듭을 해줍니다. 앞으로 한 번, 뒤로 한 번. 이렇게 매듭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 매듭을 레이스 매듭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기 남아있는 줄로 아래쪽으로 매듭을 넣어 볼게요. 줄이 위로 향하든 아래로 향하든 방법은 다 똑같아요. 먼저 기준이 되는 줄 앞에서 한번 그 다음은 뒤에서 앞으로 감아주는 거 한번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이번에는 반 정도 해주셨으면 이쪽 밑에서도 한 줄이 있어요. 이 줄로 위로 올리면서 같은 매듭을 해줍니다. 반 정도 해주셨으면 나머지 반은 아래에 있는 줄로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줄은 두 줄이 만나서 마무리되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반씩 레이스 매듭을 해줍니다.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또 되었어요. 마지막에는 한 줄 남은 끈으로 끝까지 레이스 매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쪽은 모두 동글동글한 레이스 매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 뒤쪽에 두 군데, 총 네 군데를 레이스 매듭 해주시면 좋습니다. 레이스 매듭이 끝나고 나면 반은 위에서 아래로 또 나머지 반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두 줄씩 만났어요. 이 부분은 줄 정리를 해야 하는데 본드로 붙여서 자르셔도 좋고 아니면 두 줄을 서로 두 번 묶어주세요. 남은 줄은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모두 정리되셨으면 손잡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쪽 손잡이를 서로 엇갈리게 잡고 만들어주면 됩니다. 길이는 취향과 목적에 따라 길게 하셔도 좋고 조금 짧게 하고 싶으시면 더 많이 포개어지게 잡으셔서 손잡이가 짧아지게 하시면 되겠죠? 제가 잡고 있는 손잡이 위치가 가방의 아래쪽 밑면의 중심에 잘 위치했는지 확인합니다. 손잡이가 삐뚤어지면 손잡이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져서 보기가 싫거든요. 손잡이가 딱 정중앙에 올 수 있도록 잡아주세요.
여기 시작과 끝 지점에 랩핑 매듭을 해줄 거예요. 랩핑 매듭은 별도의 줄을 가지고 와서 U자 모양을 만드셔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다 감으셨으면 남은 줄을 U자 고리에 넣으시고 반대쪽 줄을 당겨주세요. 고리가 손잡이 중앙으로 오도록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잡이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랩핑 매듭으로 남은 부분은 바짝 잘라주시고 나머지 부분도 취향에 따라 길이를 정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저는 이번에는 바짝 잘라주도록 할게요. 와인백 만들기 편을 보시면 그때는 이 부분은 남겨뒀어요. 보시고 참고해 주세요. 네, 막끈을 이용한 마크라메 가방이 완성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들고 나가실 때 물건을 넣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물 가방이다 보니까 물건을 넣기 불편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속가방을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속가방은 가방의 사이즈에 맞게 정하시면 돼요. 정하셨으면 속가방을 넣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